안녕하세요. 놀림들 지니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2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 이순 작가의 어둠의 무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순 작가는 현재 도서출판 문화의 힘 대표이며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서에는 시집 꽃사돈 외에 다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다. 나의 글쓰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요. 어둠의 무게는 소설 등장인물 캐리커처를 그리며 살아가는 화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가족 혹은 부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제72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 어둠의 무게 지은이 이순. 막막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눈을 뜨고 새해를 맞았다. 나는 불이 꺼진 침실의 천장에 미미하게 너울거리는 빛을 바라보았다. 한밤중의 고요를 흔들던 이웃집 고양이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충전기에 붙어있는 LED 표시등만 일정한 간격으로 두텁게 내려앉은 어둠의 끝자락을 조금씩 흔들었다. 제야의 종소리 방송이 끝나고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해 인사와 함께 확진자가 되었다는 말로 나를 놀래키더니 조심하자는 말로 통화를 끝냈다. 대화 도중에 갈까 하는 말도 있었지만 다음에 라는 말로 나는 연희를 피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궤도를 살짝 벗어난 말이었다. 그녀만큼 모든 면에서 나와 잘 맞는 여자는 없었다. 클럽의 송년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날부터 서로 원했고 아무것도 재지 않고 바로 연인이 되었다. 그게 2년 전이었다. 그녀는 허리춤이 단정하지 않은 남자를 싫어했다. 식사할 때나 술 마실 때 벨트를 풀어놓는 남자뿐 아니라 화장실에 급하게 다녀오느라 셔츠를 미쳐다 챙기지 못하거나 심지어 바지의 지퍼를 열고 다니는 남자는 젊고 나이 들고 가리지 않고 혐오했다. 그렇게 자기의 중요한 지점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는 남자라면 사랑도 인생도 소홀할 것이 분명해. 내가 그렇게 삶이나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철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꼼꼼함과 소심한 성격은 아무리 배가 불려도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벨트를 풀거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녀와 나는 잘 맞았다. 그녀는 말없이도 나의 요구와 거부를 알아차렸다. 나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녀의 까탈스러운 취향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렇게 크기가 맞는 뾰족한 톱니끼리 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저절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날도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맡은 일은 너무 막연해서 며칠째 태블릿 위에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시간만 날려보냈다. 소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그리는 작업이었다.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나의 그림 스타일이 자기 맘에 꼭 든다면서 의뢰를 해왔다. 그러나 저쪽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간섭이 많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저쪽과 나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이트의 대화창을 통해서만 접촉했다. 클라이언트는 스탠다드, 딜럭스, 프리미엄 세 가지 단계 중에
프리미엄 비용을 내고 거래를 시작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은 비행기의 이코노미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었다. 프리미엄은 딜럭스로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다. 너무 저렴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닌 적당한 정도의 품질을 구매한다는 만족감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인데 그 클라이언트는 큰 금액을 결제하고 들어온 것이다. 큰 금액을 받았다는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요구하는 캐릭터는 구체성이 없이 온통 추상적인 단어로만 채워졌다. 소설 전체를 두 번씩이나 읽고 인물을 분석하고 수많은 레퍼런스를 직접 찾아 구현한 캐릭터가 평범한 기에 조용한 성격, 소심하면서도 안으로 침잠하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글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내가 캐릭터를 구현해서 시안을 보여주면 자기가 생각한 인물과 너무 동떨어진 표현이라면서 까다롭게 요구가 늘어났다. 더구나 처음에는 캐릭터만 그리면 될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영 아니었다. 시안을 보여줄 때마다 주변 풍경도 그려달라, 소설 속의 배경과 같은 분위기를 내달라, 컬러가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하며 요구와 주문이 변덕스럽게 바뀌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했더니 캐릭터 외에 배경하면 가능이라는 단서를 포트폴리오와 함께 올려놓은 것을 들이밀며 오히려 자기가 곤란하다고 되받아쳤다. 이만한 돈을 주었으니 이 정도 갑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미 시작해서 곧 마무리할 다른 일들이 쌓여 있기도 했지만 갑을 관계보다는 파트너십으로 작업을 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결과도 좋을 것인데 그의 끊임없는 요구는 오히려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해버렸다.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마지못해 일하듯 위축된 상태에서 아이디어는 말라버린 튜브 속의 물감처럼 아무리 짜내도 속 시원히 나오지가 않았다. 나는 밖에도 못 나가고 끼니의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나날이 쌓이는 것은 몸무게와 일회용 용기뿐이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자 분류해 놓은 쓰레기들은 현관 옆 비닐봉투 속에 수북이 쌓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문득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마감 날짜에 쫓긴 나머지 캔슬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한 터치도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동양적인 감각이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인 나의 캐릭터들은 우리 사이트의 베스트셀러 상품이었다. 사이트의 대문에는 항상 내가 그린 캐릭터가 걸려 있었고 비용도 최고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계약을 마치고 결제까지 끝난 상황에서 캔슬을 하게 된다면 나의 신용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더구나 이번처럼 말 많은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올리는 한 줄의 불평 섞인 댓글은 맨 앞에 있던 나의 순서가 맨 뒤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한들 프리랜서는 사이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다. 사이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세포는 도려내면 그만이다. 어쩌면 일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큰 작업을 마친 뒤에 또 다른 일이 없으면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좋았다. 그러나 요즘은 팬데믹이 목을 쥐어 그럴 수가 없었다. 새해 연휴임에도 외출조차 못하고 겨울잠에 든 곰처럼 침대에서 점점 나오기가 귀찮아졌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먹고 마시면서 태블릿 유튜브 화면 속 여행지나 탐색하며 갑갑함을 달랬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길고 짧은 여행을 즐겼다. 끝난 작업과 시작하는 작업 사이에 틈이 생기면 여행을 했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에는 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최고였다. 가까운 국내 여행도 좋았지만 잠깐이라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더 즐겼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며 하루하루를 유쾌함과 재미로 채우다 보면 돌아올 때는 온몸이 영감으로 가득 찼었다. 연희와 또는 여행 카페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직접 일정을 짜고 항공편을 예약하여 자유여행을 했다. 도로 혼자 떠난 낯선 타국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는 불안감까지도 여행의 즐거움이었다. 여행지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그만큼 삶의 길이도 늘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이것이 막혔다. 모든 것을 그냥 기억과 영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외출이 통제된 상황에서 영화를 보거나 짧은 동영상을 소비하며 보내는 것 같았다. 팬데믹의 대목을 맞은 듯 전 세계에서 유튜브와 OTT 영상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설산의 샹그릴라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열었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여행 동호회의 여정을 따라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이었다. 설산은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설산 트레킹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다. 설산 트레킹의 필수 조건이 체력이라는 말에 여태 출발을 못하고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나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계획표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큰 산을 트레킹할 사람들은 몇 달을 달리기와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키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단순히 짐을 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고산증과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은 특히 중요한 조건이었다. 패키지 여행팀에 끼어서라도 한 번은 꼭 다녀오고 싶은 설산의 새로운 영상은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이었다. 여행 동호회 회원들이 원난성 리장시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녁 창거리를 준비하면서 영상은 시작했다. 나는 이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풍경에 즐거워하는 그들과 일행이 되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쌍둥이가 변해서 이루어졌다는 전설을 가진 하바술산과 옥룡술산의 두 봉우리가 만들어낸 대협곡은 깊고 아득히 멀어 보였다. 인터뷰에서 한 원주민은 머리에 구름 모자를 쓴 술산과 대자연이 주는 신비와 축복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설산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며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하고 여름에는 여행자들의 짐을 날라주며 그들 자신이 바로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설산에 대한 동경과 신비로운 마음으로 화면 속 여행자들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저 사람은... 시선이 소수민족 사이에 섞여 춤을 추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멈추었다. 원주민들과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몸짓으로 그들과 함께 북소리에 맞춰 팔다리를 흔들며 행복에 겨워 춤을 추고 있는 그 남자는 한국 사람임이 분명했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특이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남자의 외모가 어쩐지 아버지와 비슷했기 때문에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춤이 한판 끝나고 안내사가 남자와 앉아 술잔을 비우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그 요구 때문인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발음만큼은 정확한 한국어 발음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는 안내사를 만났음에도 한국말의 갈증을 풀어내기보다는 그곳 생활에 젖어 한국말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감정을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어도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힘겨웠다며 그동안의 삶을 모두 잊고 애초에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 마냥 이곳에서 살고 싶어 왔다고 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기까지 가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리 상처가 되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 떠돌다가 문득 저곳까지 가서 머물게 된 것일까? 나는 영상의 그 남자가 7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춘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모습과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와 닮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종적을 감춘 아버지는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영상 속의 그 남자는 낯선 이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척이나 밝고 행복해 보였다. 안내사는 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혹시 가족을 두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틈날 때마다 슬쩍슬쩍 끼워 넣었다. 그러나 그는 시원한 대답을 끝내 하지 않았다. 안내사가 방송국 로고가 박힌 티셔츠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고 대단한 것이라도 받은 것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7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버지가 윈난성의 나시족 원주민일 수는 없겠지. 뜬금없는 상황에 도리질하면서도 만약에 저 사람이 아버지라면, 아니 아버지도 저렇게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영상 속의 그 남자를 수없이 보고 또 보았다. 나는 생각에 맞물려 갑자기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돌 틈새에 도단한 새싹처럼 아주 희미한 희망 한 가닥이 머릿속으로 어른거렸다.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나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불시에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부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가출인가, 혹시 말 못할 부채라도 있으신 걸까 하는 온갖 추측으로 머리만 복잡했을 뿐이었다. TV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국 어순의 장기 밀매니 하는 뉴스는 아예 귀에 담기조차 싫었다. 역 주변의 노숙자들도 예사로 보이지 않았고 지하도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도 무심히 지나치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무의식적으로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 집을 얼른 찾을 수 있도록 잘 때도 불을 모두 끄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꼭 하나라도 불을 켜두고 잠을 잤다. 어머니를 잃은 내게 아버지의 부재는 내 삶과 심장을 어둠과 불안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 나의 밝음은 어두운 밝음이었고 즐거움은 우울한 즐거움이었으며 꿈은 눈 감지 못하는 불안의 그늘에서 헤매는 꿈이었다. 잠을 잘 때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몸은 잠들었어도 의식은 늘 문 바깥을 서성거렸다. 아버지의 부재가 실종인지 증발인지도 알지 못한 채 7년을 그렇게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연 행방불명이 된 것은 그해 봄이었다. 내가 막 제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50 중반에 걸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직장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나는 아버지가 일도 없이 혼자 집에서 지낸다면 그 공허함을 어찌 견디시려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다. 물론 말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었으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주위에서는 아직 한창 때니 재혼을 하라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무반응이었다.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못 잊어 그러는 사람도 있다지만 아버지는 그건 아닐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바른 길로만 살았다. 자신에게 엄격했고 하루하루가 빈틈이 없었으며 직무상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았다. 골프도 치지 않았고 값비싼 취미생활도 하지 않았다. 이하 부정관 과선 불남리는 아버지 때문에 생긴 고사성어 같았다. 아버지는 심지어 집에서 쓰는 볼펜의 상표조차 직장에서 쓰는 것과 다른 것이어야 했다. 볼펜 한 자루도 직장에서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삶은 변화와 굴곡도 없어 보였다. 정원을 손수 관리하고 책 읽고 산책하는 것이 한결같은 아버지의 일상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특별한 즐거움이라면 휴가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등 관광지도 즐겼지만 아프리카, 몽골, 시베리아 등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를 더 좋아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안식년을 맞은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데리고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미 대륙 횡단 여행을 추진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고 자동차 한 대와 국립공원 회원권을 사서 두 달 동안 국립공원과 협곡 등 대륙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자동차를 되팔고 돌아왔다. 아마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숱한 시간이 몸에 배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런 자연 친화적인 여행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기꺼이 동행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값비싼 가방이나 비싼 장신구 따위를 사는 것이 못마땅했을 터이나 큰 소리를 낸다거나 탓하는 법 없이 받아주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살아서 그러겠거니 이해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고위직인 남편을 자랑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어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점점 아버지에게 동화되었는지 내가 성장한 이후로 어머니는 그런 자랑조차도 하지 않았다. 자상하게 챙기지는 못했어도 아버지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중심에도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다. 적어도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난소한 판정은 날벼락이었다. 어머니 자신은 물론 가족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의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입대를 했던 터라 모든 일은 아버지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로 권위 있다는 의사를 찾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하였다. 주치의는 가끔 들르는 내게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지 말하며 감탄했다. 아버지는 아예 병원에서 출퇴근을 했다. 가끔 외출을 나온 내가 대신 병실을 지킬 때도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쉬지 않았다. 과도한 병간호는 급기야 아버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불려왔지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주변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겠다고 염려하였으나 아버지는 돌부처처럼 대꾸도 없었다. 초인처럼 전력을 다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외로 담담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딱히 시리에 빠지거나 괴로움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혼자 술을 마시지도 더 외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아니, 나는 오히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아버지가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로 인한 외로움이기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가야 하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숙명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일체 여행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쯤 내가 마지막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였다. 병실에 웬 낯선 남자가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왠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워서 병실로 들어서려다 멈추었다. 그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기류는 어떤 간절함과 연대감 같은 아들인 나조차 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훅 하고 숨이 멎었다. 이건 뭐지? 하는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다. 아니,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이 왔다. 그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감정이었다. 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려는데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되는데? 나는 무조건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접근을 막기 위해 허둥지둥 다가오는 나를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놀랐냐? 아버지의 말 때문에 내가 더 놀랐다. 아버지는 이미 그 남자가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누구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과 태도는 내가 항상 보아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정을 목격한 아들의 쿵쾅거리는 심장을 어루만지듯 조용히 내 손을 붙잡고 병원 뒤뜰 벤치로 이끌었다. 아주 오랜만에 잡은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어느새 내 손은 아버지의 손만큼 커져 있었다. 병원 뒤뜰은 공원처럼 잘 가꾸어졌고 벤치에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얼핏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나 그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은 모두 한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원에 산책 나와 일광욕을 즐기는 저 사람들은 사실 휠체어에 앉거나 링거 거치대를 옆에 들고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나는 현실을 잊어버렸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나에겐 그 존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내 엄마의 소원이라는구나. 짧지도 길지도 않은 동안 벤치에 앉아 발끝으로 땅바닥을 긁적거리는 나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말을 꺼내기까지 엄마는 또 얼마나 망설였겠니? 이 마당에 그런 소원이라도 있다는 것이 나는 고맙다. 아버지는 그 사람은 어머니의 학교 동창이며 연인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하기 위해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TV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이기적인 선택이 어머니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할아버지의 명성과 재력은 아버지처럼 잘 나가는 인재쯤 되어야 사위로 마땅했을 것이다. 집안의 의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젊은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앞길이 창창한 아버지와 혼인을 하려고 별 망설임 없이 사귀던 연인을 버린 게 분명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가족들에게는 너그러운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큰 불만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동기들을 통해 간간이 들리는 그 사람의 부름과 실패,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의 운명에 대해 혹시 자신 때문인가 하는 일말을 자책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냥 그럴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고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삶을 더듬다가 그 사람을 꼭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나 보아요.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죽으면 안 될까?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니 판단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에게는 이미 세상의 규율과 도덕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조르고 졸랐다는 것이다. 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만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마는 내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내가 수소문해서 직접 연락했다. 그 남자는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와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피해 주었다. 아들인 나도 그 남자가 오는 날에는 병원에 가기가 싫은데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하다못해 둘이 마주 앉아 그 남자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뜰뿐 나에게 그 남자를 입에 올릴 틈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무능하고 뻔뻔한 그 남자를 보아야 하는 것도 무척 괴로웠다. 통증이 극에 달한 어머니는 마약 패치를 붙이지 않고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생이 소진된 것을 직감했는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그 남자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너는 아버지가 있잖니.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다. 어머니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한번 내뱉고는 동의를 받았다고 여긴 것 같았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그 비슷하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여태껏 나를 독차지하지 않았느냐고, 이제라도 저 사람 위해서 살고 싶다고, 얼마 안 남은 내 목숨 저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어쩌면 그 말조차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염려했다는 것이니까. 어머니에게는 이미 외동아들이나 홀로 남을 남편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항암과 약물 치료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도 정신만 돌아오면 그 남자를 찾더니 급기야는 그를 아예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점점 어머니의 병실에서 아버지와 나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병실은 오로지 그 남자와 어머니만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주치의와 담당 간호사에게도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몹시 곤혹스러웠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친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롯이 둘이서만 감당했다. 우리는 누구와 상의할 것도 없이 그 남자에게 정의의 모든 법적인 문제와 세금까지 마무리해 주었다. 평생 어머니를 떠받들고 살았던 아버지는 어차피 그것 없이 살았으니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되레 나를 설득했다. 나는 어머니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재산보다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기가 힘들었다. 선망증을 겪는 어머니는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사줬느냐며 보기 싫으니 당장 벗으라고 한다거나 당신이 그때 때린 상처라고 하며 자기의 몸 아무 곳이나 짚어대며 쥐어뜯었다. 아버지와 나는 지쳤고 피폐해졌다. 그 남자는 차츰 병실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지더니 마침내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를 탓하거나 원망 한마디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맞았다. 화면 속에서 그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시족들도 모두 웃고 춤추며 행복해 보였다. 그곳에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이
존재 그 자체가 주는 행복만이 가득해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 샹그릴라라고 말했다. 그곳이야말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곳을 의미하는 샹그릴라라고 믿으며 설산과 맑은 물이 주는 풍요와 순수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버지일까? 아니라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딘가 가서 세상을 다 잊고 싶었더라도 아들인 나에게만은 말하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내가 말릴까 봐? 붙들고 말리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나? 끝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 나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실종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법이었다. 나는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이대로 더 기다려본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과 돌아가셨다는 확신 없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지금까지 혼자 기다렸다. 아버지의 부재는 나에게 이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연희가 조금씩 메워주었다. 쌓였던 눈이 봄기운에 차츰 부피를 줄이듯 나는 시나브로 연희에게 젖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연희는 존재만으로도 내게 두껍게 붙어있던 어둠을 조금씩 떼어내 주었다. 그 영상을 다시 살펴보다가 나는 불현듯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신감이 천둥처럼 머리를 울리며 때렸다.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가엾은 돌멩이 하나처럼 나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어머니는 삶의 마지막 에너지를 옛 연인과 함께 불태웠고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버리고 샹그릴라로 떠나버렸구나.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7년 동안 목까지 꽉 차 있었던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 목구멍을 넘지 못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창밖이 훤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목이 쉬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다.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어둠이 꽉 차있던 내 심장의 작은 심실이 조금 말랑해진 것 같았다. 힘주어 꾹 자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나는 연희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집으로 와줘. 울음에 퉁퉁 불어버린 나의 목소리가 심상찮았는지 그녀가 비교적 빨리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집으로 왔고 거의 동시에 치킨이 배달되었다. 이런 새벽에도 치킨이 배달되는 게 놀라웠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슨 일인데 왜 그래? 하고 묻지 않았다. 그냥 말없이 식탁에 맥주 캔들을 꺼내놓고 김이 올라오는 치킨 박스를 펼쳤다. 그녀는 캔 맥주를 두 개의 큰 컵에 따르고는 한 잔을 입으로 가져가 쭉 마신 뒤 고개를 갸웃하며 오라는 눈짓을 했다. 그녀의 주문에 홀린 나는 동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서 맥주컵을 빼앗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무릎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밀어 침대로 이끌었다. 그녀가 몽롱한 얼굴로 내 얼굴에 뿜어대는 담배 연기를 피하지 않고 내가 말했다. 나 설산의 샹그릴라에 갈 거야. 가서 숙제를 해결하고 올게. 항상 그렇듯 이유를 묻지 않는 그녀가 나를 꼭 껴안았다. 무겁게 내려앉은 짙은 하늘에서 헤아릴 수 없는 눈발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둠의 무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다 큰 자식의 눈으로 본 부모의 행동은 자식을 버렸다는 배신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밝혔듯이 세상 일이란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옛 연인을 만나고 자신에게 남겨진 좋은 재산을 그 남자에게 주는 행위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본인의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참석한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바람은 부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노을님들 감사합니다.